의미 있죠. 의미 있어요. 네? 왜냐면 개구리밥이 우리 그 부평이라는 약재거든요. 약재명이 부평, 뭐 부평초 이렇게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 제가 원장님 카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 네네, 보내드렸잖아요. 봤어요, 봤어요. 예. 코딩성 구더기를 개구리밥으로 치료한다는 맞아요. 영상인데, 재밌는 보셨어요? 친구인데요. 예. 네. 근데 의미 있죠, 의미 있어요. 네? 왜냐면 개구리밥이 우리 그 부평이라는 약재거든요. 약재명이 부평, 뭐 부평초 이렇게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 면못에 이렇게 떠 있는 그쵸, 그쵸, 그쵸. 개구리밥이 예, 약재로 그거는 쓰이는군요. 말려서 저렇게 약재로 쓰는 건데, 태양인한테 주로 쓰는 약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종이나 피부병에 쓰는 약재인데, 안 그래도 그거 보고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우리 교과서예요. 보통 한의과 대학에서 쓰는 부평이라 약재의 효능 주치가 보면 뭐 발한, 거풍, 행수, 청열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한이란 얘기는 땀을 낸다는 얘기고, 행수란 얘기는 뭐 부종 같은 걸 제거한다는 얘기고, 청열해도 뭐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뭐 보면 은진, 불투, 풍열, 은진, 피부 소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뭐 가려움증 뭐 이런 거뭐 해결한다, 은진 뭐 이런 게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두드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알고 드셨는지 모르고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밥이 부평이란 약재고. 그다음에 태음인들 콜린성 두드러기에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좀더 하자면, 이렇게 콜린성 두드러기가 왜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두 가지 타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첫 번째는 막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목욕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러면 땀이 날랑말랑 날랑말랑 하다가 땀이 탁 나면 두드러기가 확 가라앉으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만 더워도, 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면서 두드러기 심해지고 뭐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은 땀이 나면 두드러기가, 콜린성 두드러기가 좀 좋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땀이 나기만 하면 안 좋아지는 건데, 좀 체질적인 경향성을 좀 보자면 첫 번째 전자의 경우는 태음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태음인들의, 그러니까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서 운동을 하는 땀이 잘안 나는데 땀 나면 두드러기 해결돼 이러시는 분들은 땀을 잘 내고 피부에 소양증을 가라앉히는 부평이라는 약재가 개구리밥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만약에 나는 조금만 움직여 땀이 질질질 나고 두드러기 생겨요 이러시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그분은 태음인의 타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부평이라는 약재가 의미가 없겠죠. 예. 무조건 모든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개구리밥 먹는다고 좋아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좀 체질적인 경향성도 봐야 되고, 콜린성 두드러기 타입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부평이라는 약재. 아, 이게 이제 한의원에 오는 부평이라는 약재인데, 보면 여기 GMP 시설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의원에 들어오는 약재들은 한약 제약회사에서 GMP 시설을 통과해서 식약처의 그런 규격에 따라서 검사하고 뭐 잔류농약 검사도 하고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평이라는 약재 이렇게 말려가지고, 조그맣죠. 와, 예. 이게 진짜 개구리밥이네요. 개구리밥이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이 친구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개구리밥은 그런 것들 약간 출처나 기원이 명확치 않으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랑, 예를 들어 체질이 안 맞는데 뭐 소음인들이 이런 거 먹으면 도움도 안 되겠지만 조금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체질이 안 맞는 약들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태음인이면 조금 정확히 자기 체질을 알고 있는 분이, 진단받은 분이시라면 집에서 좀 부평초 사다가 이렇게 물처럼 막 이렇게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굳이 저는 그런 게 한약재의 성질을 가진 것들을 사서 드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정확한 변증이나 진단도 안 되거니와, 약재 관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의원에 오는 것들은 이런 검사나 뭐 이런 에서 안전성이 담보가 된 약재인데, 용량도 문제고,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라고 무조건 개구리밥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체질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변증에 따라서 좀 진단을 잘 받으시고 복용을 하시면 좋겠고, 굳이 그거를 이렇게 막 유통되는 거를 함부로 사셔서 막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끓여 먹고 이런 거는 항상 좀 신중해라, 뭐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